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웰컴 투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더 올려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에 경사가 심한 언덕길에서 차량이 밀릴 때 과연 운전자는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좋은지를 오늘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사가 심하거나 언덕길에서 SUV 차량은 오토임에도 불구하고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쑥 밀립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방법과 해결책은 과연 있는가요?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주행길에서 사이 골목길로 빠져들어가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경사로와 언덕길에서 쑥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다가갑니다. 경사가 한 30-40도 이상 되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오른쪽 건물로 살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을 해서 올라가면 경사가 거의 한 40도 정도 됩니다. 경사가 심해서 결빙 현상이 심하고 그런 도로라 밑에 바닥에 열선도 깔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로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진입을 해서 올라갔다가 차가 정차하면은 그냥 두고 있으면은 쭉쭉쭉쭉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드리고 그 밀릴 때 사실 뒤에 차량이 있다든지 사람이 있다든지 그럴 때 아주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좋은지 보여드리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 차를 바로 잡아서 지나가던 차를 보내드리고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려온 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데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드리죠? 쑥 올라갑니다만은 가장 핵심은 바로 오토홀드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려왔을 때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와 오토홀드를 밟고 올라갈 때 가속 페달을 밟으시면 됩니다. 저 앞에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경사가 비슷하게 생긴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이 경사로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갔다가 정차를 해서 뒤로 밀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밀리지 않으려면 브레이크를 밟고 바로 오토홀드를 해놓는 겁니다. 전혀 밀리지 않고 쑥 올라갑니다. 이렇게 경사로 언덕길에서는 반드시 오토홀드를 쓰시고 오토홀드가 ON으로 됐을 때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그때 출발 시에 가속 페달을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도올리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가 경사로 언덕길에서 밀리지 않고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